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아 추워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겨울과 함께 돌아온 문채영입니다 아, 정말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에는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손이 노래지도록 이 귤 까먹는 게 겨울 힐링의 원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찾아왔습니다 제 두 손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아주 특별한 귤이 있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가보시죠 겨울 과일계 새로운 강자 엄동설화도 살살 녹여줄 마성의 새콤 달콤함 과즙이 싹 퍼지는 게 너무 맛있네요 때론 상큼하고 때론 달콤한 황금향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데 응? 이 달콤한 향기는 뭐지? 여긴가? 응? 어? 안녕하세요 푸릇푸릇한 이파리들 속 영롱한 자태 뿜뿜 뽐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탐스럽게 익은 황금빛 물결이 두 눈을 사로잡는데 아버님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상큼한 향이 확 나네요 이게 다 이 오렌지 덕분이었군요 오렌지가 아니고요 요 예쁜 황금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황금향이었어요? 예. 저 황금향은 제주도에서만 봤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죠? 쌀 농사를 한 40년 농사를 지었는데 쌀 농사를 농사 지어보니까 기계비, 인건비 이런 걸 찾아보니까 수익성이 안 좋아가지고 5년 전부터 황금향을 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황금향 언제쯤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언제가 제철일까요? 10월부터 수확해가지고 12월 중순까지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창 제철에 먹는 지금이 제일 맛이 좋을 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네. 얼른 따로 가야죠. 네, 따로 가야지요. 빨리 와, 빨리 와요. 네. 빨리 오세요. 지금이 딱 제철 황금기. 겨울과 함께 무르익은 윤기 좌르르 황금향. 어디 한번 수확해보러 갈까나? 그런데 아버님, 이거 어떻게 따면 돼요? 이거요, 따기 쉬워요. 여기 잡고, 여기 딱 자르면 되잖아요.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네, 굉장히 쉬워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해봐요. 손 조심해야 돼요.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쉽지요? 쉽네요. 예. 겨울 과일에 떠오르는 여왕이라 불리는 황금향. 만감류 중에서도 가장 동글동글하고 속껍질이 얇은 것이 그 특징이라는데 오랜만에 물 만나 최영 리포터의 빠른 손길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탐스러운 녀석들. 아버님 제 마음이에요. 고맙습니다. 저 엄청 많이 땄죠? 예. 황금향을 굉장히 많이 땄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예쁜 황금향 뭐가 제주도에서 따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키우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좀 어땠어요? 여기서는 물만 주고 대비만 많이 주고 이 기온이 제주도에 따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온 차이가 많기 때문에 맛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칠곡 황금향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있다. 바로 비닐하우스의 겉면을 덮고 있는 이 의문의 검정색 덮개. 아까부터 열려라 참게 반복해 주시는 이 스마트한 덮개 정체는? 최근 경북 지역 만감류 재배 시 겨울에 5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난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칠곡군과 공동으로 수행한 황금향 재배의 경우 보온 덮개만으로도 가온 시설 없이 수확기까지 5도 이상 유지가 가능하였습니다. 이는 경북 만감류 지역의 무가온 재배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하열대 작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재배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버님, 아우 허리야. 황금향이 또 부와 명품의 향기란 말도 있잖아요.
정말 좀 가격이 좀 그런가요? 예, 어때요? 이 황금향이 요즘 나오는 밀감 3kg에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 저희 거는 이 황금향은 한 3kg에 한 3만 정도 해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딴 거 되면 좀 많이 높아요. 한 3배 정도 나군요. 예. 그만큼 달고 맛있겠죠? 예, 그거는 먹어봐야 알죠. 좀 까주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쫙 좀 해주세요. 쫙 좀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래가 쫙 우여곡절 끝에 만난 알찬 과육. 이것이 바로 황금향이로 소이다. 달콤하고 과즙이 싹 퍼지는 게 너무 맛있네요. 아무튼 너무 맛있다. 이 황금향을 많이 자시면 비타민C가 많고 감기 예방에도 좋고 체형지방 피부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저 많이 먹어야겠네. 오늘 이거 딴 거 다 먹을 거예요, 제가. 그래요.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과즙 사이좋게 맛보고 비타민 충전으로 파워! 이제 마지막 단계는 열심히 수확한 자식 같은 황금향을 소중히 그리고 예쁘게 보내줘야 할 시간! 아버님 포장도 너무 예쁘게 하네요.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그러면 어디로 나가요 이제? 포장을 해서 주문을 맡아가지고 전국 택배, 그 다음에 대형마트로 우리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구로 쭉쭉 뻗어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 황금이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나갈 때 좀 시원섭섭하지 않아요? 그 시원하기는 시원해도 우리 소비자들이 찾을 때는 기분이 굉장히 기쁘죠. 맞아. 정말로 마음이 기쁩니다. 맞아, 예쁘게 키워가지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아버님 쌀 농사 40년 하셨잖아요. 그러면 쌀 대 황금향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쌀은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이 앞으로는 황금향을 택하고 싶습니다. 황금향? 네. 오케이. 자, 우리 황금향 오늘 포장 잘 했는데 이제 보내볼까요? 예, 그래요. 네. 네, 오늘 과즙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황금향 경북 칠곡에서 만나봤는데요. 여러분의 입맛과 건강을 책임질 황금향 많이 사랑해주세요. 쨍한 황금 빛깔에 한 번 반하고 달콤한 맛과 향에 두 번 반하다. 올겨울 우리들의 입맛을 책임질 상큼달콤 칠곡 황금향 많이 많이 찾아주실 거죠.